to never wanna play a second fiddle. But that all changed when I met you. 사용자 또 고객이 되는 분들 입장에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던 것 같아요.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한 기초를 좀 다질 수 있는 계기가 좀 된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. 제품 개발에 대한 프로세스 중에서는 그런 소비자에 대한 인터뷰 그리고 관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 점이 있어요. 근데 이제 디자인 싱킹을 통해서 그런 관찰하는 방법, 프로세스적인 부분들에서 좀 많은 도움이 되고 학습이 많이 되었습니다. 난 가설을 가지고 있던 것을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될지 확인을 좀 더 확실하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저희처럼 제조 기반 스타트업들이 있다면 꼭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 또 사용자 입장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또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소비자 관점에서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 다음 기수들한테 꼭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. 네. 뭐 무료 교육 이런 거는 뭐 질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정말 도움 많이 되는 교육입니다.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추천드립니다. 적극적인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이런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방법론이 제품 프로세스 개발을 하거나 브랜드 개발을 하고 그리고 UX, UI를 할 때도 꼭 같이 적용을 시켜서 개발을 하게 된다면은 좀 더 소비자들한테 이제 더 적극적인 그리고 성공적인 그런 제품 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많은 배울 점이 있으니까 좀 적극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